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정례 토의 223번째 시간입니다. 40일 시여성에서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통증의 초음파 평가했는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간헐적으로 우하복부하고 좌하복부의 통증이 있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위전정부 장축상, 단축상에는 내강 확장이나 백비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단회장 맹장은 장관께서와 내용물이 보이나 내강의 확장이라든지 백비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행 고주파 탐척작으로 말단회장 후배과 우측 요근 사이에 정상 충수 장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수의 단경은 3mm로 정상 범위 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좌복부 스캔에서 S항 결정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본정례는 아마도 과민성 대장염으로 추정되는 정례입니다.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심하부 횡단 소견입니다. 여기 스토막의 요번에 앵귤러스 엔트룸 요 로바디입니다. 요로 쭉 보이는 코의 코 부분이 서브 무코사입니다. 서브 무코사가 보이고 바깥에 머슬층이 요렇게 보입니다. 요건 장관 내 내용 가스 같은 내용물입니다. 요것도 장관 내 가스들입니다. 스토막은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스토막의 단축상입니다. 두꺼운 제코가 머슬이고 내측의 고에코가 서브 무코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말단회장입니다. 여기 소아스 머슬 어퍼마진 터미날륨 이쪽은 시큼으로 생각이 됩니다. 터미날. 그 다음 영상은 여기 말단회장이고 요쯤이 IC 발브고 이쪽은 시큼 라이소아스무스 어퍼마진입니다. 리니아 프로브로 한번 앞배를 관찰했습니다. 자, 소아스무스 어퍼마진 터미널 일륨의 포스테리올입니다. 여기 제1층, 2층, 3층, 4층, 5층 5레어가 보이고 요거는 시큼 이쪽이 시큼입니다. 시큼에서 기시한 아펜딕스가 관찰됩니다. 2번이고 1번은 라이소아스 머슬입니다. 그 다음 영상인 충수의 단축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단축상입니다. 여기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안에 내강은 무에코죠. 다이아메터가 3m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좌복부의 S항 결장을 봅니다.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진이고 이게 시그멀 콜론의 월이 보입니다. 이게 전백 후백 내강입니다. 시그멀 월의 백비우라든지 내강 확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 상에서 시그멀도 콜론의 여기에 백의 중과된 헬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정례는 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과민성 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용초사 제87기가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벨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6명의 정원으로 실습 2주 계획입니다. 참가 학생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 동영상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연주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기의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장기별 질환 예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장기별 질환 예설 USB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강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